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이제 안동 충원탑에서 용어를 예, 바라보고 저녁 한 이때가 한 6시 한 50분 정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지금 제가 걸어놓고 우리 영어로는 고려 그 충렬왕 때 그 뭉진을 온 거죠. 안동으로. 예, 안동 도읍을 세우고 그런 그 영어로가 있는 곳을 이제 향해서 찍었는데 그 맞은편은 또 여기 공교롭게도 안동 충원탑이 서 있습니다. 잘 그 잔디 마당이 잘 걸려 있어 가지고 우리 안동 예,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을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뜻을 그리고 또 숭고한 우리 그 충원들의 영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그 시청자 수가 지금 9명, 아까 12명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오늘의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의 제목은 그 부정선거 진상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명백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46조 3항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46조 3항은 투표의 익명성을 보장하라. 이것은 상위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비밀선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 투표에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투표함에 있어서 성명 기타 어떠한 특정할 수 있는 기호라든지 그것이 투표지에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예,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당일 선거 때 당일 선거 날 이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당일 투표 때는 선거 임명부가 그 당일 투표장에 있습니다. 투표소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재번호를 이제 대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주면은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옆에다가 그 투표용지를 주면서 그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일련 번호 7자리 수인데요. 거기도 7자리 수인데 그것도 그대로 그 옆에다가 표기를 한다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정선거죠. 예, 그렇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실시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를 기록하다가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 투표 침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제가 나중에 제가 그 오늘은 하지 않을 텐데 시간이 며칠 이내로 제가 거기 그 아프리카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일 투표하고 그 사전 투표에 있어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사전 투표에 있어서 사전 투표 용지에 들어가는 QR코드 안전한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투표 익명성에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는 나와 있는 것이 어떠한 그 투표함에 있어서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해킹이라든지 뭐 여러 보안 체계 잘 갖췄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중앙선관위 내부에 뭐 간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내부의 주요 관리자나 여기 뭐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혹은 그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용자는 거기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서 열람하지 않고 않는다. 우리는 열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하고 그것을 보관을 한다든지 그것이 순간적으로라도 그런 체계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전자투표에 있어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는 확실한 그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도 하지만은 중간에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이 그 사전 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서버에 이 일련 번호와 그다음에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신상 정보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정선거고 이러한 데이터가 서버에 근본적으로 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전자투표를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하다가 그런 그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 보안이라는 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굉장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과는 상관없이 지금 그 4.15 총선은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속이고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뒤집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났죠. 자, 그래서 거기 그러면은 우리 민경욱 측 그 우리 변호사 현성찬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자 그 피고 측, 중앙선관위 측에서 참고 서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안동데일리를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지만 진실된 그리고 공정하게 객관적 사실을 취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제가 이제 보니까 한교안 그 전 국무총리께서 노태학 그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잘 그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응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태극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한번 안동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그 아마 금요일까지 있을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되시면 안동에 오셔서 같이 방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님.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자 어떤 그 주장을 우리가 지난 그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예, 신경자님 예, 반갑습니다. 그 최종 변론이 그 지난 20, 예, 요 날짜를 보면 나와 있겠죠. 여기 보면 5월 22일 날 제출한 그 우리 원고의 준비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 서면 중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 거짓말은 싫어요. 아직도 황교안 씨를 믿으시는군요. 결국 그래서 지게 될 겁니다. 아, 네. 제가 황교안 전 총리께서도 하시지만 저도 저는 뭐 황교안 총리를 뒷받침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또 의견을 또 달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싫어요 하시는 분이 황교안 씨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맞는 말이 상당수고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정선거와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제가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 황교안 개인을 제가 존중하고 뭐 이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개인들을 사실 그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러니까 통제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이 늘상 저에게는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을 믿는 것보다는 사귀면서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봐가면서 사람도 봐가면서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한 사람을 뭐 100% 믿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피고 측 현순상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가 이거는 현성산 변호사께서 쓰신 글 내용 중에서 읽습니다. 준비 서면 내용입니다. 피고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여기서 피고는 중앙선관위입니다. 피고가 부정선거를 방지할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투표지 부정 발급 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부정선거를 방지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고 물리적 장소, 기술적 보안을 2중, 3중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투표용지의 부정 발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투표소에서 실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수는 오직 선관위 서버에만 그 정보가 존재할 뿐 투표를 참관하는 참관인들도 그 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별도 비밀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만들어내고 사전투표 기록을 인위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중앙선관위의 서버 컴퓨터를 조작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래서 2021대 총선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 개표 상황표에서 관내 사전투표 사전선거인 수보다 실제 투표지가 10매나 더 나온 현상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선관위 서버 내에 통합 명부 시스템이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전투표지 발급 이력, 여기에는 사전투표소, 발급 명부 단말기 고유 식별자, IP 주소입니다. 발급 시각, 사전투표 관리관, 명부 단말기 관리관, 그리고 신원 확인 관련 정보 등이 장애 복구용 로그 파일에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파악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사전투표지를 발급받았는지 그 기록을 모조리 추출할 수 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로그 파일 또한 그 백업 파일의 내용만 확인하더라도 연수구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지가 각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정상투표지인지 명부 단말기 고유 아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건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한 후 로그 파일에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피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로그 파일은 미국 오라클 DBMS에서 생성된 파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명부 시스템에 4.15 총선 당시 발생한 실제 내용이 조작 없이 담겨져 있어 이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피고는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바로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고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를 통해 선거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말임이 예, 밝혀졌습니다. 요거 뒤에 이 준비 서면을 발표하고 피고 측 중앙선관위의 변호인이 참고 서면을 냈는데 예, 제가 이미 방송해 드렸습니다만은 로그 기록에 그런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전 투표지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고 사전 투표지 일련 번호를 통해 선거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현승상 변호사 계속 진술합니다. 피고는 QR코드 일련 번호를 이용한 사전 선거인 특정은 불가능하고 가상 QR코드 일련번호와 선거인을 연결하더라도 사전투표지 현물과 선거인 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보존되므로 사전선거인과 사전투표지를 연결할 수 없어 사전선거인 특정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선관위 측에서요. 그런데 그러나 원고는 지난 5월 6일자 준비 서면에서 이미 사전선거인 특정이 가능함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번 준비 서면 어디에도 오라클 사의 DBMS 로그 파일에서 사전선거인 정보와 QR코드 일련번호가 위아래로 추출되어 정리하면 사전선거인과 일련번호가 연결될 수 없음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로그 파일과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다른 시스템인 것처럼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로그 파일이나 통합명부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일한 오라클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명부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궁극적인 위치는 xx.dbf라는 저장 파일에 저장되며 로그 파일은 xxx.log 또는 xxx.arc 파일로 저장되는 형태로 완전히 같은 시스템 내에 같이 존재하는 정보입니다. 단지 통합명부 시스템 업무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통합명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통해 읽기, 추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로그 파일은 오로지 오라클사에서 제공하는 로그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만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편 피고는 투표지 현물과 선거인 정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개표 당시 투표지 분리기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존재함으로써 그 전제부터가 틀린 주장입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직접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 홍보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홍보 영상 1분 10초 구간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이미지로 기록 및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번 5월 20일자 준비 서면 66페이지 각주에 이 사건 선거처럼 법원에 의해 증거 부전된 투표지 실물이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라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기 선관위 홍보 영상에서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미주에서는 마치 사후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로 언거와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멋대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우리 그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주영 교수인가요? 교수님인가요? 그분께서 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선거 방식은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있는 대법관이죠. 대법원의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과. 그래서 지금 이 대법관들이 지금 이게 지금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법원에서 이런 그 재판, 선거소송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옮기는 것을 제안까지 했죠. 네,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게 지금 과연 중앙선관위와 그 다음에 대법원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이 그 상태에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해외의 그 국제선거 전문가, 그러니까 공정한 국제선거 전문가의 우리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깨어나셔서 정말 지난 그 1960년 4.19 의거처럼 우리 들불처럼 이 잘못된 행정 그리고 법 집행을 하는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주요한 요인 중에 언론도 있지만은 여기 그 IT 업계의 종사자의 좀 도덕성 그리고 그 정말 그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양심선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IT 선진국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정말 소신 있는 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피고는 같은 페이지에서 3. 투표지 이미지는 절차 사무 편람에 따라 개표 종료 후 별도의 저장 장치 등에 저장 및 봉합한 후에 해당 구시군 위원회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해 투표지와 함께 보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투표지 실물이 아니라 해당 선관위의 모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전자 매체를 통해 보관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 파일은 원고에 의하여 이동 및 복사의 개연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안에서 뭐 외부 해킹 없이 내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빼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이미지화되어 있고요. 아까 투표지 사전 투표용지 발급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선거와 이것이 아날로그 선거죠. 근데 디지털 선거를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자선거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라도 쉽게 투표할 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국민을 옥죄가면서 그리고 협박 비슷하게 협박이죠. 협박. 한교안 총리도 지금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아니라 물리적인 투표지만으로 존재한다면 투표수의 과다로 인하여 일련 번호와 기표 후보를 추출, 정보화하는 작업이 난망하다고 할 것이나 이미지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구 정보 일련 번호가 담긴 QR코드를 추출해낼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구 정보 일련 번호가 담긴 QR코드를 추출해낼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장치 내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표 후보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련 번호 정보와 기표 후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 용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서 내놓지 않으면 이것은 부정선거를 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QR코드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0년 6월 28일 재검표장에서 활용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상의 QR코드와 기표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은 범용화된 기술인 것입니다. 뭐 하게 돼 봐야 된다는 거죠. 의심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전체의 이미지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범용화된 QR코드 인식 기술, 기표 위치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 내에 모든 선거 사전 당일 투표 시에 발생한 전산 기록들을 별도 디스크에 백업하여 시스템과 분리된 채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래 캡처 사진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순삼 변호사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전선거인의 정보가 디스크로 또는 일련 번호와 기표 후보가 함께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시스템이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 장치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보의 복사와 이동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일통합명부 데이터베이스 내에 로그 파일로부터 사전선거인 기록과 바로 이어지는 일련번호 정보를 통하여 사전선거인과 일련번호 연결이 가능하고 전자매체로 관리되는 투표지 이미지의 일괄적인 프로그램적 처리를 통하여 일련번호와 기표 후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즉 사전선거인과 기표 후보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는 기술적으로 너무 쉬운 작업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채로 저장 매체에 보관된 정보로부터 어느 사전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하고 추출하는 행위는 이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통합명부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환경에서 빛의 속도로 추출할 수 있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표 후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선거인과 기표 후보를 연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피고는 통합명부 시스템이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내
로그 파일에 선거인 정보와 선거 구별 1번부터 마지막 발급 일련 번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지난 5월 6일자 준비 서면에서 주장하였듯이 그 대답은 존재한다 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선거인과 일련번호를 통해 기표 후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은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규정과 절차만으로 두 정보 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뭐 그 밑으로는 이제 투표지 발급 시각이 분단위로 저장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난 5월 6일자 여기는 이제 또 좀 여기 요거는 나중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고 지금 피고가 그러면은 이 저 지금 그 준비 서면을 보고 피고 측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간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제 뭐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동데일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을 퍼날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도원, 시원, 구원들에게도 알리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에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서요. 근데 이 선거를 깜깜이 식으로 우리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물타기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피고 측 주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면 이 내용을 전파해 주십시오. 전국의 국민들에게. 네, 자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가 로그 파일에 기록됨으로 투표지별 선거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원고는 피고가 로그 파일과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다른 시스템인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으나 사실 로그 파일과 통합명부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일한 오라클사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존재,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혼란 주지 말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기록 로그라는 것이 기록이죠. 로그의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대해서 그러나 피고가 이미 2022년 5월 20일자 준비서면 79면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애 시 데이터베이스의 온전한 복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 명부 시스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버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를 해야 할 시에도 사용자나 관리자가 해당 파일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DBMS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일 뿐 관리자가 임의로 장애 복구 로그 파일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원고는 투표지 현물과 선거인 정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설명에 대하여 개표 당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존재하므로 여전히 투표지와 선거인을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급 선관위의 모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전자매체의 형태로 보관되므로 선관위에 의하여 기표 정보가 이동되거나 복사될 가능성이 있고 사전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에는 선거구 일련번호가 담긴 뭐 지금 피고 측 중앙선관위 2차원 자꾸 계속해서 바코드라고 하죠. 2차원 바코드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투표지 분류기 내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표 후보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련번호의 정보와
기표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매체를 통해 보관되는 이미지 파일이라 하더라도 그 매체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면 그 안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고가 5월 20일 제출한 준비 서면 66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표 종료 뒤 투표지 분류기에 임시 저장된 이미지는 삭제하여 투표지 분류기만을 집중 창고로 반납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절차 사무 편람에 따라 별도의 저장 매체에 저장 및 봉함한 후 해당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하여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는 당의 위원회 직원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할 수는 없는 바 구시군 선관위 직원에 의하여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중앙선관위의 직원이 선거 조작을 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참고 서면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참 철저하게 데이터는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손 안 댄다. 예? 그리고 이전에 벌써 거짓말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겁니다. 2014년부터요 지금까지 우리 일전에 민경욱 후보 측 변호인들이 이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록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발뺌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은 거죠.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그러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125건 이상, 아마 125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검증 현장에서 다량의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걸 황교안 전 총리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맞습니다. 그죠? 과학적 증거죠. 아, 그리고 그 민경욱 후보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 영등포, 파주, 그리고 그 양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외 없이 이상한 투표지들이 그다음에 이상한 투표 도장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이 언론이 지금 자꾸 그 부정선거를 아니라고 하거나 음모론자로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특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우연찮게 이제 봤는데 그 민경욱 후보가 아까 제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철수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이 그 당시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냐 아니면 부실선거냐로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부실선거로 조심해서 접근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민경욱 후보가 참 어이없다고 하시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좀 객관성, 그 다음에 논리성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그 객관적인 그 설명,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이성입니다. 이성.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성인이면 존중해 줘야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을.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성명할 그 자유, 그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그 우리의 비판을 특히 그 언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숱하게 이런 준비 서면, 참고 서면 등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그 투표의 비밀, 그 다음에 뭐 범죄행위들을 열거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불법행위, 중앙선관위 불법행위 관련 그 법조항은 제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보장 관련 위반, 그 다음에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비밀선거 관련 위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46조 사망 익명성 관련 위반,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 위반,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2항 투표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 위반,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한 정보의 처리에 제한 관련 위반,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 관련 벌칙 규정 위반, 이렇게 해서 뭐 수도 없는 이 거짓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했고 그리고 지금 또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치로 갔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퇴장이죠. 이것은 뭐 법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자, 뭐 쉽게 또 하나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재판장이 갔을 때 들어갈 때 소지한 위험 물질은 위험한 그 뭐 가방 속에 물, 심지어 물도 이제 놓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로 된 것, 이런 것들 다 보안대를 거쳐서 나오죠. 왜? 안전함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도,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보,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적으로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에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국정원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했죠. 예,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X파일을 가지고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하자 있는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또 23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안동데일리를
눈여겨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은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또 혹시 궁금한 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겠습니다. 태극기님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자님 오셨고요. 네, 신경자님 오셨습니다. 거짓말은 싫어요님, 태극기님, 신경자님, 유나, 니나님, 그리고 램라프님, 이상한 세상님, 문경호님, 제임스 한님, 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태극기님, 뭐 지금 가까운데 계시면 제가 아마 금요일 정도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동에 오시면 같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송 끝나면 제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연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꽉새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예, 이제 뭐 우리 더는 물러설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 때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보시다시피 중앙선관위와 이 변호인 측은 막하자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 이제는 배째랑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줄곧 서버 로그 기록에 남아있, 어느 곳에도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과거 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 마치기 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재판을, 선거시사회 방지죄로 지금 아직도 저는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도 냈고요. 지난 그 변론에서. 그리고, 증거조사 신청서도 제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아마 이거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그 중앙선관위 그 담당 과가 관련 과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냐? 네, 이게 그 2019년도 8월 26일 접수가 된 거예요. 서울고등법원 종합 접수 실로 이제 접수가 된 거고요. 이 기록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겁니다. 이것을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이제 제출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딱 하고 있는 것이 네, 여기에 이제 마에 보면은 문서 여기 이 문서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증거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건데요. 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그 사실 조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이제 중앙선관위에 물어본 거죠.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담당자는 발급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건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된 후 구시군위원회별 최종 일련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담당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통해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며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아까 그 참고 서면에 말한 것처럼 남아 있다는 거 이제 자백했었습니까? 왜 거짓말 쳤습니까 지금까지? 자.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중앙선관위가
수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민경욱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불의가 정의가 될 때 국민의 저항은 뭐라고 했죠? 생각나네. 의무입니다. 그죠? 의무입니다. 불의가 정의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찾고 정말 떨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6.25가 있었던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3.1운동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영호루가 보이는데요. 영호루 맞은편에는 안동 충원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영령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 우리들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의 조충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